제가 필라테스는 해본 적이 없고요. 요가는 잠깐 한 번, 해봤는데, 꽤 운동이 되더라고요. 이 코어 근육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필라테스도 뭐 유연성이나 그 코어 근육 등등에 굉장히 좋다고 하는 것 같아서 배워볼까 했는데 뭔가 부끄러움이 먼저 앞서는 건 뭐죠?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여자분들이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1대1 강습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뭔가 그 여자 선생님 앞에서 그 뻣뻣한 몸으로 운동하는 그 모습이 되게 뭔가 부끄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뭔가 건강을 생각한다면 자신감을 갖고 한번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, 김웅님. 이렇게 오 됐어 끝. 자 이렇게 이거를 캡처만 해줘 캡처만. 네. 이렇게. 네. 아니 이거 어떻게 버티지 선생님? 오른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. 선생님 지금 못 하겠어요. 실링이라는 게 지금 이게 내가 쓰러졌을 때 이게 실링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려고 이걸 그렇게 긴 시간 동안.